뭐해? 지금 날 미행 중이냐? 아니, 미행은 아니고 감시 중. 감시? 왜? 몰라서 물어? 네가 혹여라도 조관웅이한테 달려가 허튼 짓이라도 할까 봐. 허튼 짓 하면 네가 날 막을 순 있고. 왜? 못 막을 것 같냐? 막아보든가 그럼. 이봐, 좌수선아리야, 약속이 틀리잖아. 사나이 대 사나이로 오늘 하루는 약속을 지킨다고. 약속이라는 게 원래 사람끼리 하는 거 아니었나? 당연하지, 사람끼리 하는 게 약속이지. 그런데 어쩌냐?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니잖아. 뭐? 아, 맞다. 어머니 쪽이 사람이랬으니 반은 사람일지도 모르지, 참. 너왜 이래?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얘가. 그러니 조심하거라. 내 안에 있는 반쪽 괴물이 언제 튀어나와 널 잡아먹을지 나도 알 수가 없거든. 이 천하의 불안당 같은 놈, 의뢰를 원수로 갚은 놈, 하늘 같은 우리 방구소를 나리는 해치놈이 뭔 낯짝으로 이 거리를 훌보고 댕겨? 마을을 당장 떠나지 못할까? 그만들 하시게! 다들 오해라니까? 너도 한 패야? 그럼 너도 나쁜 놈이야? 맞아! 이러지도 마시라니까! 상처받을 거 없어. 다들 오해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오해는 풀면 되는 거고, 언젠가는 박무솔 나으리 누명도 밝혀질 테니까. 만약 밝혀내지 못하면 나는 평생 이런 꼴로, 이런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나으리를 죽인 살인범으로 평생 낙인 찍힌 채 이렇게. 알아? 그만 가라. 춘학 안에 있어. 청주 아씨 말이야. 지금 네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맞지? 어? 누구냐? 누구냐고? 아이 저놈이! 여봐라! 여봐라! 웬 놈이냐? 가서 개사치 못할까? 뭐하는 놈이냐? 뭐하는 놈인데 이런 백주대낮에 얘까지 들어와 회개한 짓거리야? 당장 그 아이의 손을 놓지 못하겠느냐? 이 아이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오. 그러니 내가 데려가겠소. 금치야. 섰더라! 거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거라. 그 아이를 데리고 여기서 단 한 발자국이라도 나선다면 너는 물론이거니와 청조 그 아이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잡히는 즉시 멍석에 말아 죽을 때까지 매질을 당하게 될 것이야. 걱정 마라, 청조야. 너 하나쯤 데리고 도망치는 건 나한테 일도 아니야. 설령 운 좋게 무사히 도망친다고 해도
너희들은 한낱 도망자 신세만 될 뿐이다. 대역죄인의 신분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평생 꽁꽁 숨어 살아야겠지. 비천하고 비루하게 겨우겨우 풀뿌리로 목숨만 연명하면서. 늦지 않았다. 당장 그 아이의 손을 놓고 여길 조용히 떠나거라. 당장 그 손을 놓지 못할까? 못 놓겠소. 절대로 놓지 않을 거요. 누가 됐든 손끝 하나라도 건들기만 해봐. 그땐 다 죽을 줄 알거라. 걱정 마라, 청조야. 더 이상 널 여기 혼자 두지 않을 거다. 날 믿거라. 사랑이 아프다. 감기처럼 눈물이 쓰다. 사랑에 걸려서 청주야. 철이 가. 뭐? 철이 가라고. 널 데리러 온 거야? 널 여기서 데리고 나가려고? 날 데려가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누명부터 벗기고 오거라. 아버지의 누명을 세상에 밝힌 다음 떳떳하게 날 데리러 오거라. 그러기 전에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 청주야. 가거라. 가라고 제발. 사랑이 아프다. 감기처럼. 정말로 저 아이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고 싶으냐? 그렇다면 네가 무얼 먼저 해야 할지 그거부터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게다. 너를 사랑한다.